예, 안녕하세요. 6월 28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만남들을 그리워하며 이러한 펠로우십을 갖게 되어지기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문제를 이야기하는 만남이 아니라 또 불평하는 만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말하는 이러한 만남을 참 그리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만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33, 34편, 34장, 시편 119편, 145, 176절의 말씀, 이사야 60장,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시편 119편 162편 2절에서 16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무엇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또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바라며 사랑하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무엇을 지극히 사랑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주의 말씀,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과 계명,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바라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또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또 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깊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